안녕하세요. YBM 영등포센터에서 중국어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희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게 저랑 중국어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자, 오늘 배우실 표현이 바로 怎么样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怎么样? 들리는 대로 怎么样? 다시 한번 怎么样?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怎么样은 뜻을 보니까 어때?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상태를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怎么样은 이렇게 문장 맨 뒤에 놓아서요. 무엇무엇이 怎么样?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 읽어 보실까요? 今天, 今天, 한번 더. 今天, 이렇게 일성으로 읽어 주시면 되는데요. 今天怎么样? 이라고 해도 벌써 문장이 하나 완성됐어요. 같이 해볼까요? 今天怎么样? 시작! 今天怎么样?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사이에 어떤 명사를 넣어서 오늘 이거 이거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날씨란 단어 나왔어요. 해볼까요? 天气, 시작! 天气, 들리는 대로 天气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天은 하늘, 气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 날씨라는 의미가 생겼고요.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볼게요. 天气怎么样? 시작! 天气怎么样? 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늘까지 붙여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今天天气怎么样? 시작! 今天天气怎么样? 다시 한번 今天天气怎么样?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天气 한번 바꿔볼게요. 心情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심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의 기분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心情. 다시 한번. 心情. 한번 더. 心情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려면 今天心情怎么样?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시작! 今天心情怎么样? 다시 한번 今天心情怎么样?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바꿔볼까요? 身体라는 단어 나왔어요. 같이 해볼까요? 身体 身体 네, 요거는 몸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건강이 어때? 라고 물어볼게요. 今天身体怎么样? 시작! 今天身体怎么样? 해서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今天身体怎么样? 잘하셨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조합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我的 뭐뭐뭐 怎么样? 이라는 걸로 패턴 연습을 좀 해볼게요. 我的라는 거는 나의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我的 잘하셨고요. 이 자리에 역시 명사를 넣어서 나의 무엇무엇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衣服라는 말 나왔네요. 옷을 얘기해요. 같이 해볼까요? 衣服 한번 더 衣服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我的衣服怎么样? 이라고 하시면 나 옷이 어때? 라고 오늘 이상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해볼까요? 我的衣服怎么样? 시작! 我的衣服怎么样? 다시 한번 我的衣服怎么样? 시작! 我的衣服怎么样?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다른 명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 헤어스타일 어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미용실 갔다 왔어요. 그럼 오늘 파마했는데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헤어스타일은 중국어로 发型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내렸다가 올려볼까요? 같이 发型, 发型, 发型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헤어스타일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我的发型怎么样? 시작! 我的发型怎么样? 다시 한번 我的发型怎么样? 시작! 我的发型怎么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好. 자,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는 단어 한번 넣어볼게요. 목소리는 소리성, 소리음 써서
성인이라고 일성으로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성인. 한 번 더. 성인. 다시 한 번. 성인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목소리 어때? 좀 목소리가 쉰 것 같지 않아? 아니면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 라고 물어볼게요. 我的声音怎么样? 시작. 我的声音怎么样? 다시 한 번. 我的声音怎么样? 我的声音怎么样?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怎么样? 어때? 라는 단어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마법의 단어, 怎么样?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견 묻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더 많은 내용 배우고 싶으시면, 怎么样?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영등포 센터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재쌤이었습니다. 재지엔.